내 이름은 짤태식. 짤튼을 그리는 작가다. 만화에서는 개십진따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 나는 개십진따가 맞다. 하지만 나 같은 개십진따에게도 사랑스러운 여친이 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 내가 짤튼 작가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 실버 버튼이 도착하면 그걸 보여주며 당당하게 내가 짤튼 작가라는 것을 고백할 예정이다. 엇? 오늘 드디어 실버 버튼 도착하는 날이구나. 좋았어. 이게 도착하면 바로 우리 자기한테 보여주면서. 자기야. 어, 씨발 깜짝이야. 어, 자기야 언제 들어왔어? 왜 그렇게 놀래? 모니터는 왜 또 그렇게 급하게 꺼? 그게. 너 혹시 짤튼 작가니? 아니야. 야동 보고 있었어, 야동. 아, 야동 보고 있었구나. 난 또 네가 짤튼 작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근데 자기 짤튼 아는구나. 요새 유튜브에서 엄청 핫하던데. 진짜 재밌지 않아? 아니, 나 짤튼 존나 싫어하는데. 짤튼이 왜 싫어? 성우도 개별로고 스토리도 존나 재미고 욕하면 웃긴 줄 알고 욕 쓰는 것도 개찐따 같고 맨날 중후반에 감독코드 넣는 패턴도 진부하고 빽 소리 지르면서 끝나는 결말도 뻔하고 그냥 구파 빼면 아무것도 없는 새끼 같고 아주 그냥 개찔밥 새끼 같고 역겹고 X 같고. 자기야 그만해. 나 자살하고 싶어지니까. 아니 짤튼 작가 욕하는데 왜 자기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 진짜로 짤튼 작가가 들었다간 죽고 싶지 않을까 해서. 어머머 그럼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아 그치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을 거니까. 얘한테 내가 짤튼 작가인 거 절대 말하면 안 되겠다. 씨발. 근데 자기야 이거 문 앞에 있던데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잘못 배달된 것 같은데? 잘못 배달된 것 같으니까 절대 뜯어보면 안 돼! 이게 뭐야? 유튜브 실버 버튼 아니야? 안 돼! 응? 짤툰? 왜 짤툰 실버 버튼이 자기한테 배달된 거야? 자기야 일단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해봐 이 씨발놈아. 내가 짤툰 작가다! 실망이야! 우리 헤어져! 그래 내가 짤툰 작가인 게 그렇게 견디기 힘들다면 떠나도 좋아. 나야 짤툰이야. 선택해! 짤툰 진짜 헤어져 이 씨발놈아. 그래 잘가. 얼마 버는데? 뭐? 대체 그 유튜브가 얼마를 벌길래 나 말고 짤툰을 선택하는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1500만. 나랑 결혼해줘. 에이 꿈이었구나. 나 여친 없지? 안녕하세요. 짤툰 작가 짤태식입니다. 만화 캐릭터가 아닌 이런 실제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구독자 3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스스로는 그렇게 짤투브가 재밌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더빙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더빙도 굉장히 이상해서 성우도 개별로고 스토리도 존나 재미고 욕하면 웃긴 줄 알고 욕 쓰는 것도 개찐따 같고 맨날 중후반에 감독 코드 넣는 패턴도 비누와 그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실버 버튼 언박싱입니다. 자, 그럼 이 실버 버튼의 영롱한 자태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국밥이 왜 여기서 나와? 네,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었으니 이번엔 진짜 실버 버튼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이야, 짤툰 실버 버튼. 모두 짤툰 독자님들께서 재미있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짤친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짤친놈이 뭐냐면요. 짤툰에 미친놈, 줄여서 짤친놈. 근데 짤투브가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올라와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기획, 제작, 더빙, 편집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한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짤툰 애니메이터를 모집합니다. 평소에 짤투브는 물론 만화까지 자주 챙겨보셨고 짤툰 그림체를 잘 살려서 애니메이션화 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더없이 유리하겠죠? 여기 아래 댓글에 있는 구글 폼 양식을 통해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점심 먹으러 가셔야죠. 네,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아,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갈 건데. 야, 짜장면을 왜 처먹냐?